이지훈. 응. 너 오늘 기분 안 좋아? 아니. 아닌데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없어. 월요일 등교길. 왜? 수빈이는 주말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아 왜 왜? 기분 안 좋다고. 아 어떡하니? 아 왜 기분? 아 조심 좀 해. 아 왜 기분 안 좋은데? 아 기분 안 좋은 거 아니라니까. 아 그리고 너 어제 너 파워포인트 마지막 페이지에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 그거 왜 올려놨어? 내가 못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애들이 다 볼 뻔했잖아. 아, 너가 안 지우면 내가 지우면 되지. 안 지웠으면 애들한테 다 걸리게. 야, 너 어제 페북에. 페북? 뭔 페북? 아니다. 뭐? 됐어, 뭔데? 그냥 가자. 아, 뭔데? 뭐냐고! 뭔데? 멋있다잉? 멋있다잉! 안 좋아한다네! 뭐가? 그러면 그렇지냐? 뭐가? 에, 벌써 사귄 거야? 사귄대, 사귄대. 누구랑? 뽀뽀했냐? 야, 야. 빨라, 빨라. 누구랑? 아, 잠깐. 고백했어? 뭐가? 고백 안 했어? 얘들아, 고백 안 했대! 경음고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게시글이 나의 소행으로 오해받는 상황이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욕이 절로 나왔다. 아니라니까. 어 여친 지켜주기. 잠깐만. 형이 해줄게 기다려. 수빈아 시호이 남자친구 어때? 아 진짜 아 진지하게 솔직하게 시호니? 어. 아 진짜 하지 말라. 아하이 시온이 그냥 친구야. 어, 조선인데? 입국하시오. 선긋기요. 연고백 1차임이요. 학교생활 조심요. 아, 아 친구 한 명 이름요. 어떡하냐, 이거? 수빈이 FA씨 올라오고. 나는 너 저번에 빌려간 체육복 언제 줄 거야? 체육복? 어. 아, 그 두꺼워가지고 내가 내일 아, 천천히 줘. 기분 나빴어? 아, 괜찮다고. 아, 난 오해받을 거 같아. 시온 를 마치겠습니다. 수저 계급론 뭐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지. 꼼꼼하게 준비 잘했네. 수고했어. 다음 발표는 3조. 어, 네. 얼른 나옵시다. 주말간 열심히 준비한 과제를 발표할 시간이 왔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건만 도저히 발표할 의욕이 나진 않았다.
아니고 누구라고 이거? 아, 있잖아. 네, 저는 주교주조의 조장인 이시온이고. 어? 차임이다. 수빈이 차였어? 누구한테 차였어? 수빈이야, 수빈이. 수빈이한테 차였어? 차였어요. 아니, 너는 그새 전학생한테 그새 그냥 고백을 했어? 궁사빠야? 오, 사랑꾼! 야, 그만하고 이제 발표 들어보자.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성 및 금융 불안정성. 저러니까 자야지. 등교 시간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 말이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했고 멘탈은 점점 더 무너져갔다. 세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일부 투자자에 대한 투기 보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대잖아. 안 된다. 아, 우리 용이가 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싶어? 오.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거든. 오훈! 오늘 특훈이다! 비트콘!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담긴 조별 수행평가는 훈이와 나의 스탠드업 코미디로 끝나고 말았다. 아침에 수빈이에게 화를 낸 게 줄곧 신경 쓰였다. 점심시간 수빈이가 좋아하는 피크닉을 들고 사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아니면 좋아. 나 꺼져. 아니면 달라고. 나 버섯 하나 먹지 말라고. 뭐 쪼잖아. 뭐야? 아유. 이제 수빈이 친구 생겼네. 어쩌라고. 이야, 소꿉친구 버프 다 끝났네. 야, 그게 나는 무슨 건데? 학교 생활 조졌네 이게. 너만 친구일 줄 알았어? 꺼져 좀. 아, 그냥 기분 풀고 3대3 미팅이나 하자. 아, 꺼지라고. 좋은데? 어디 같이 가서 3대3 미팅콜? 어때? 되겠냐, 기억이 들고? 어? 우리 차이 X 저 입고 준 X. 오오오오. 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부들. 팔 등건만 아프. 아, 꺼지라니까. 아니면 줘봐. 아, 꺼지라고. 아니면 줘보라고. 아야야야. 어어? 알바지. 니네 저번에 반칙이 100원. 갚을래 줄래? 그거 니네 거 아니고 쇼리 거야. 그리고 아, 그러니까 한 입만 먹는. 아, 좀만 아,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 좀만 먹는다고. 어, 내 거에도 줘. 야, 좀만 먹어라. 나 내 거에도 줘. 아, 그래. 나 일단 나 일단 나 봐. 아, 여기 먹어. 여기 알아. 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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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니네 몇 분 돌렸어? 1분. 피자원이 3초 돌려야 된다. 새끼야. 초록씨 말론 거. 아, 1분 돌리면 빵 쪼그라들고 마 없다고.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입맛 다 베렸어. 아니야. 감가득이네. 아, 꺼지라고. 이거 먹는다 그러면. 아, 어, 저 입 다 먹었어. 다 먹었다고? 알갱이 남았어? 굳이 그렇게 흘리면서 먹어요. 이게 진또맥이야, 씨나. 판치기 빌려줄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점에서 사 먹지를 않아. 차인 닥치세요. 안 차였다고. 네가 왜 차인지 알아? 안 차였다니까. 남자답지 못해서 그래. 아, 너 고백했더니 내가 판 다 깔아줬는데 고백도 못하고 이거. 꺼져. 거기서 사기자고 했으면 100% 사겠어. 100% 사겠어. 니 여기 누나 못한다. 쓰레기 없이 그 경대전? 뭐 그런 거에다 인터넷에 글 써주고. 안 썼다고 내가 나 했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 박아버렸어. 그래서 좀 바로 이러면서 바로 사겠어.
빠밭 이러면서. 네가 여자 마음을 잘 몰라. 여자는 그냥 불도저처럼 들이대면 게임 끝. 내가 안 썼다고 X신들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자꾸 뭐라고 하냐. 너 저기야 X나 달리잖아. 그니까 쥐는 X 뭐 어이없는 생각. 니는 진짜 좋아하는 거고 X를 하지마 X. 니 좋아. 어이없네 진짜. 조용하자. 니 X 기억 안 나? 뭐? 1학기 때? 뭐? 오빠 걔한테 편지 썼잖아. 무슨 편지? 어? 근데 윤희 얼굴이 좀 바꾼 것 같지 않냐? 아니 몇 대 이상 저런 얼굴 바꾼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약간. 내가 알던 윤희가 아니야. 뭐지? 야 너 이거 안 먹을 거면 나 줘. 뭐 X가 X나 안 먹을 거면 나 주라고. 아니 매점에 가서 네가 사. 아 근데 이 X는 나보다 많이 처먹는 것 같은데 은근 살이 안 찐다. 나 관리를 하잖아 돼지 X야. 뭔 관리를 하는데. 아 너처럼 돼지들이랑 달라요. 너 뭔 관리를 하는데. 나 관리를 하니까 살이 안 찌는 거야 돼지 응담 응빵? 응 목에 빙빙다 빼? 응담? 아 살다 응담 더러워? 크리터? 응담 더러워? 응 더러워? 응 돼지 기름 나와? 응 다리 구멍 응 돼지 기름 나와? 응 쫄라고 응 쫄라고 응 쫄라고 이 새끼야 응담 냄새 나 개나네가 꼬져봐. 수빈이에게 사과하려 일어난 순간 갑자기 한 남학생이 수빈이에게 편지를 건네줬다. 누군데? 저 이종환인 것 같은데? 달라가? 이 새끼 진짜 아닌데? 아 이거 제가 중학교 동창이거든? 응 근데 그 여자애들 있잖아 만난 다음에 며칠 안 만나고 그냥 버려버려. 나 저 쓰레기야. 그 정도야? 오! 쓰레기야. 어? 왜? 그날 학교에서만큼은 전교생이 나와 수빈이의 거리를 떨어뜨리려 작정한 것 같이 느껴졌다. 어? 아 미안. 아, 오늘 친구 집에서 한다고 그래. 아, 왜? 아, 아무도 몰라. 아, 나 노래방 별론데. 이시오. 응. 너 오늘 기분 안 좋아? 그 아침부터 왜 자꾸 물어봐? 어, 너가 하루 종일 그냥, 어, 아니야. 아, 됐어. 이러니까 그렇지. 화난 거 아니라고. 화났잖아 왜 화났는데. 화 안 났다니까. 왜 내 말 안 믿어줘. 그럼 누가 봐도 화난 표정으로 안 믿어주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냐. 아 진짜 왜 기분 안 좋은 건데. 수빈이도 줄곧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오훈 때문에. 오훈? 아 오훈이 발표 거지같이 해가지고. 아니 말을 못하는 건 알겠는데 발표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비트코인 이 X라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아무리 말을 못한다 그래도 발표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수행평가 다 망했잖아 그러면. 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았던 거야? 그렇다고. 너 아주 초등학교 때랑 똑같구나. 뭔 소리야 또. 너 그때 기억 안 나? 내가 초등학교 때 전화 깐다고 엄청 우니까 너가 달래줬던 거 기억 안 나? 뭘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엄청 울고 있으니까 너가 와가지고 야! 우리 어차피 다시 만날 건데 왜 그렇게 우냐? 너 그때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얘기는 어떻게 다 기억하냐?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 기억 안 나. 근데 신기한 게 진짜 다시 그립다. 별로 안 신기해. 뭐가 안 신기해? 넌 그 우리가 다시 만날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너 말할 때도 다시 만났다고. 넌 항상 나 안심시켜주고 옆에서 맨날 다 도와주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친구니까. 야 그리고 아까 너 그 거기 학교에서 편지 어 그 일국이 중학교 동창이래. 아 그래? 소문 안 좋대. 걔 뭐 그냥 여자 만나고 그냥 막 갈아치우고 막 그러는 애래. 그래? 그냥 이미 거기서 뭐 X진이랑 소문 났대 그냥 뭐 그래가지고. 넌 그걸 나한테 왜 말해줘? 아니 그냥 속꿉친구니까. 아닌데?
너 나한테 뭐 있지? 그게 아까 편지 잘 받았어? 그때 그 남자였다.